김지환이 말 다 무시하자. 어? 그 꽉 막힌 녀석 설득하다가는 우리 평생 가도 못 만난다. 자전거요. 오, 그래, 자전거. 우리 내일 자전거 타자. 내가 이번에는 진짜로. 아니, 나한테 자전거 처음 가르쳐준 사람이 오빠예요.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. 나 목마 처음 태워준 사람도, 졸업식 날 꽃 들고 온 사람도 다 오빠였어요. 일하느라 바쁜 우리 엄마, 오빠가 대신에 돌봐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랬네. 다른 친구들이 아빠랑 할 거 난 오빠랑 다 했어요. 은수야, 우리 오빠가 이해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. 너 진심이야?